맹자, 양해왕, 장구, 상. 1. 맹자께서 양나라 해왕을 만나셨는데, 왕이 말하였다. 노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무엇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수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수 있을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수 있을까 할 것이니, 사와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수 있을까 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을 소유한 공경의 집안이요. 천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을 소유한 대부의 집안이니, 만에서 천을 가지며 천에서 백을 가지지 않은 것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의를 하찮게 여기고 이익을 앞세운다면 모두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질고서 자기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으며, 의롭고서 자기 임금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없습니다.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셔야 할 따름이니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2. 맹자께서 양나라 해왕을 만나셨는데, 왕이 목가에 서 있다가 크고 작은 기러기와 크고 작은 사슴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현자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현자인 뒤에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으니, 현명하지 못한 자는 비록 이러한 것을 소유하더라도 즐길 수 없습니다. 시경 영대에 이르기를, 영대를 처음으로 계획하고 측량하고 재어보고 하자. 서민들이 와서 일하는지라 며칠 되지 않아서 완성되었도다. 측량하여 짓기 시작하여 문왕께서 급히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서민들이 자식처럼 와서 도왔도다. 문왕께서 영유에 계시니 사슴들이 그곳에 가만히 엎드려 있도다. 사슴들은 살찌고 백조는 깨끗하도다. 문왕께서 영소에 계시니, 아, 연못 가득 물고기들이 뛰노는구나 하셨습니다. 문왕께서 백성의 힘을 이용하여 대를 만들고 못을 만들었으나,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겨 그 대를 영대라 부르고 그 못을 영소라 하면서, 문왕께서 사슴과 물고기와 자라를 소유하신 것을 좋아하였으니, 옛사람들은 백성과 함께 즐겼기 때문에, 여민동락 때문에 이러한 것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경 탕서에 이르기를, 이 태양은 언제나 없어지고 내 너와 함께 망하련다 하였으니, 백성들이 임금을 미워하여 그와 함께 망하기를 바란다면, 비록 대와 연못과 새와 짐승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혼자 즐길 수 있겠습니까? 여민동락.